2020년 6월 25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매우 궁금하시겠지만 결국은 더듬더듬 더듬어서 유추해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우린 모르잖아요. 그리고 백악관과 우리 청와대, 또 백악관과 기타 등등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우린 모릅니다. 이번에 존 볼턴 회고록이 나오니까 아, 이랬구나 하고 감을 잡을 뿐이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취재라든지 이런 거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추정을 해서 이럴 것이다 라고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더듬더듬 추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 같은 기자뿐만 아니라 수사를 하는 수사관, 검찰이나 경찰도 이렇게 유추를 해서 이렇게 추적을 해 들어가는 거죠. 제가 한번 그런 관점에서 지금 북한의 조선노동당 본부청사라 그럴까요? 한번 그곳을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북이 김여정 섭정 위기에 처하다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 군부와 김여정 대립으로 가나 점점점 뭐이 정도 부제를 붙일 수 있겠네요. 김여정 그리고 김정은 그는 유고다 라는 부제도 붙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이거 좀 정리를 해 보십시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국제 정치는 거짓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특히 안보 문제는요, 이렇게 일부분의 작전에 있어서 눈속임은 가능하지만은 그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국내 정치도 가만히 보면은요, 큰 정치로 가게 되면은 속임수라는 게 없어요. 이두 세력과 세 세력, 네 세력이 부닥치다가 한 세력이 약해져서 이 세력이 이김으로 해서 이쪽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속았네 할 뿐이지 이미 그 충돌은 벌어지고 있었고 그 분석을 우리가 잘못했을 뿐이지 속임수란 건 없습니다. 이것이 막 이렇게 이기는 것이 이쪽이 이기는 것이 이것이 이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속임수였다 이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정치의 세계는 힘과 힘이 부닥치는 세계입니다. 자, 제가 지금 보는 거는 6월 24일 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그 군사에 관한 모든 거를 당의 차원에서 결정하는 당중앙위원회에 보고를 했고, 거기에서 당중앙위원회에서 두 가지 문제를 보류시킨 문제입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쭉, 이거 보게 되면요, 북한에서 지금 뭔가 사단이 벌어졌다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볼까요? 제가 다 정리를 못했지만, 6월 4일 날 김여정이 대남 압박을 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금강산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 그 다음에 연락사무소를 파기하겠다. 그 다음에 9.19 군사 합의 부분을 파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대충 건너뛰겠습니다. 6월 12일 날 통전부장이 역시 대남 압박하는 그런 담화를 발표했고, 13일 날에는 김여정이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행동권을, 대적은 대남입니다. 남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총참모부에 맡기겠다라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인 6월 16일날 인민군 총참모부가 보도문을 내기를 비무장화된 지대에 군을 진출시키겠다. 그래서 요새화하겠다. 그다음에 대남 전단을 살포하겠다. 근데 조건을 달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행동을 하기 전에 당중앙군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조선인민군이겠죠. 총참모부는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기하는 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남전단 뿌리는 거하고 비무장지대에 군을 진출시켜서 요새화하는 문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남한 지역을 상대로 할수 있는 작전에 대해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달아서 했고, 자기네 구역인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는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17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금강산 그다음에 개성 지역에 연대급 부대를 집어넣고 화력 구분대를 정비하겠다. 화력 구분대라고 하면 결국 포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포병 부대들을 그 인근 지역에 집어넣겠다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그 전선을 경계하는 급수. 우리도 그 GOP에 근무한 친구들을 보게 되면 뭐 대북 경계 태세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A급, B급, C급에서도 기억이 잘안 납니다. 그렇게 되면 전원을 그 GOP 라인에 다 투입하고 어떨 때는 이제 몇개 건너뛰어서 투입하고 어떨 때는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얘들 또그 근무 경계 태세를 올려서 1호 전투 근무 책인가요? 뭐 이걸 하겠다 그랬고 각종 군사 훈련을 전방에서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조선중앙통신은 그 6월 15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특사를 보내겠다라는 제의를 해왔는데 불허했다라고 하는 이참 서로 외교 관계에서 밝히지 말아야 할 이런 밝혀서 우리를 좀 모욕을 했죠. 그리고 그날 그 김여정은 또 담화를 발표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또 그날 장금철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남북대화를 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세를 올렸는데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6월 14일 날 당 차원에서 결국은 북한 전체 차원에서 군사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예비회의라는 걸 열어서 그두 가지 문제, 대남 삐라를 뿌리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군사적인 활동을 하는 걸 중지시켰, 보류했다라고 발표했고요. 그날 그렇게 되고 나니까 김영철, 즉, 김여정이 옆에서 딸랑이처럼 또 어떤 제갈공명처럼 아이디어를 내던 김영철이가 뭐, 그거를 일단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그러나 까불면 또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걸쭉 보게 되면은요. 그리고 중요한 건 6월 24일 날 이런 결정을 내릴 때, 김정은이가 참가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에 참가했다. 그러는데, 화상으로 참가를 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김정은의 몰락을 예상하고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 퍼져 있는 김정은 사망설, 김정은은 곧 죽을 것이다, 김정은은 가짜가 있다, 이런 것들의 근원지가 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뭐, 많은 분들이 좀 비난하시기도 했지만, 하다 하다 안 되면 점도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언제까지 살까 이런 점을 좀 봐가지고 곧갈 것이다라는 예측을 몇년 전부터 하면서 이제 그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 방송을 시작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을 굉장히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가계무좌, 즉 가짜 김정은이 돌아다니는 것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제가 지금 느끼는 판단은 김정은이는 유고 상태, 뭐 죽었다고까지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 유고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김정은이는 작년 6월 며칠이죠? 30일인가요? 판문점에서 트럼프를 만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김정은은 목소리를 못 내놓고 있어요. 지난 5월 달인가 순천 비날론 공장에 뭐 준공식에 참석한 모습은 공개했지만 목소리는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가 뭔가 무슨 문제가 있고요. 근데 최근에 다시 또 심각한 뭐 이번에 뭐 여러분들이 뭐 CNN 보도를 근거로 김정은 사망설을 많이 퍼뜨리셨는데 CNN이 그런 보도를 한 적이 없으니까 사실은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김정은이가 건강상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걸 제가 일단 한번 바라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 김여정이는 평창 올림픽이 열릴 때 우리 쪽에 특사 자격으로 와서 우리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대남 부분에 있어서는 부부장 타이틀을 갖고 통전부라든지 조직 지도부를 장악해서 좀 위임을 한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합니다. 지난 3월 달에도 김여정이는요.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때 무슨 담화를 발표했는데 제가 다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근데 이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요. 그 국가 최고 지도자의 위임에 따라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정이는 지금 뭐 위임에 따라란 단어를 쓰지 않고 바로 본인이 지시를 내렸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것이 당중앙이란 표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위임의 절차를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은 여정이하고 정은이 사이에서는 뭔가 좀 있어서 대남 사업은 좀 네가 좀 해봐라 특사로 갔었으니까 그래서 여정이가 지금 도맡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장금철 통전부장도 딸랑이처럼 여정이가 뭐라 그러면 딸랑딸랑 발언을 하고, 또 김영철이는 여정이가 한국에 오기 전에 평창올림픽 때 특사로 왔었죠. 그 전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 측을 만나고 갔었죠. 이 천안함 주범이었을 때 그때 김영철 오는 거 막겠다고 막 보수단체들이 판문점 쪽으로 달려가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김영철이하고 이런 사람들은 딸랑이가 돼서 가는 거죠. 김영철이는 또 전임 통전부장이었고 하니까.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대남 사업의 상당 부분이 군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여정이가 대남 사업을 할때이 총참모부나 이런 쪽에서 딸랑딸랑 맞춰주는데, 실질적인 군사작전을 하라라고 하면서 6월 13일 날 대적행동권을 총참모부에 넘기겠다. 대적. 남한을 상대하는 군사행동권이란 표현은 아니지만 행동권을 총참모부에 넘기겠다라고 하니까 총참모부는 거기에 맞춰서 딸랑딸랑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쉬운 거는 김여정이 요구한 대로 남북연락사무소를 파괴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조선인민군을 투입하는 것, 그것도 뭐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대남 삐라를 뿌리고 어떤 군사적 훈련을 재개하게 되면 우리도 긴장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군사훈련을 한국군이 거의 안 해왔었죠. 한국군도 기동훈련 들어가게 되고, 미군도 기동훈련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여기서 딱 멈추는 모습인데, 근데 여정이가 이 지시를 거부할 수가 없으니까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에도, 우리도 그렇지만 많은 참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 분야에서 참모들이 하는데, 아마 아이디어를 당 중앙군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해야만 나중에 피할 수 있다. 즉 여정이가 하라 그랬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했다가 나중에 총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하겠다는 단서를 달면서 이제 남북연락사무소 등을 파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24일날 일주일 후인 당 중앙군사위원회, 물론 여기에는 김영철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리병철 같은 사람도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노우라고 한 거는, 하지 마, 보류라고 한 거는 여정의 행동을 조선인민군 원로들, 조선인민군을 통제하는 조선노동당의 원로들이 통제했다. 참 있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럼 다시 돌아가면요, 모든 건 지금 유추입니다. 김여정은 김정은으로부터 암묵적으로 위임을 받아서 대남 사업을 총괄했는데, 여정이가 날뛰다가 첫 번째는 조선인민군한테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조선인민군이 총참모부가 당 중앙군사위원회에게 더 중요한 군사적 행동은 승인을 받고 하겠다라고 브레이크를 걸었고요. 딸랑딸랑 하는 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조선인민군,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김여정 권력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단독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게 아니라 화상회의에서 김정은이 참여한 것처럼 꾸며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김정은은 이 회의에 나오지 않았고 화상회의 모습도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어쩌면 지금 북한은 김정은을 놓고, 김정은은 지금 뭐 확실한 의사 표현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서 여정이가 움직이고 일정 부분은, 그 다음에 원로들이 움직이는 조금 와해된 상태일 수 있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정이가 북한을 끌고 나가기에는 실력이 부족한데, 그래도 백두혈통이라고 해서 지금 뭐 거의 유일하지 않습니까? 정철이, 여정이의 오빠고 정은이의 형인 정철이가 나서지 않는 이상, 그 다음에 김평일, 그들의 이복 삼촌인 평일이가 나서지 않는 이상은 없는데, 여정이 일단 나섰는데 능력 부족을 드러냈다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게 되면은요, 북한에서는 쿠데타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내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봐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우리 군과 우리 국정원과 우리 정보사가 붙잡고 들어가서 대북 공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심리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대북 심리전보다는 더센 공작을 벌이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 쪽의 문제점은요, 이 문재인 정부가 참 문제점이 많죠. 그래서 과거에 평양 주석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한몇분 차이로 우리 측한테 연결이 됩니다. 김정은이가 뭐라고 이렇게 지시한 것들이 거기 녹음도 할수 없고 뭐도 할수 없는데 그런 것들을 누군가 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왕조시대 때 환관, 내시 같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겠죠. 임금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그 자들이 그걸 듣고 나와서 유선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 온갖 군대가 감청이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어떠어떠한 아름아름을 통해 갖고 그것도 비밀리에 라인이 있겠죠. 절대 통신선은 안 씁니다. 그래서 제3국을 통해서 우리 국정원에 전달되는데 한 길게 안 걸렸습니다. 30분에서 한 1시간, 2시간 정도 만에 우리가 압니다. 근데 이런 게 휴민트 라인이 이것 때문에 미국의 CIA가 우리 국정원하고 협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끊어져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끊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구체적인 휴민트 라인이 끊어진 것들은 여러분 지난번 코로나가 한참 돌때 우리 태영호 의원이시죠. 그분이 북한 지역의 동영상도 구하고 그다음에 뭐 북한이 뭐뭐뭐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게 이제 오버가 됐는데 태영호 의원도 그 정도로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정원은 더 구할 수 있었던 건데 그때 그런 사태가 있고 나서 북한에서 뭐 태의원에 대해서 많이 경고를 발표하면서 내부 단속을 했단 얘기죠. 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장성택을 처형함으로 인해서 내부 단속을 했단 얘기죠. 그런 식으로 계속 단속에 단속을 조이는데 이 태영호 의원을 곤란하게 만드는데 앞장섰던 정치 세력은 민주당이거든요. 정부 여당이. 그러다 보면은 우리 휴민트 라인들이 국정원 이 그나마 유지했던 날도 닫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국정원도 지금 평양에서 김정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옛날만큼 파악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6월 15일 날 특사를 보내겠다는 제의를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남북관계를 좋게 끌고 갔던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북한 사정을 더 모르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북한은 지금 김정은이가 뭔가 통제력을 잃고 김여정이한테 대남 부분을 맡겼는데 얘가 철딱선이 없다고 하면 좀 미안한 말이지만 군을 뭣도 모르는 애가 이렇게 해서 하면서 결론적으로 자기는 동원할 수단이 없으니까 인민군 총참모부에 맡긴다 그랬는데 인민군 총참모부가 일단은 얘당 중앙이니까 하고 나서 움직이다가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겠다는 핑계를 대고 돌아서면서 스톱했습니다. 그럼 북한은 지금 뭔가 실질적으로 싸워야 하는 부대들은 회피를 하고 있는 동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럼 북한은 지금 뭔가 터모일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 과거와 같이 우리 국정원이나 정보사가 휴민트를 충분히 살려놨다면 우리 대통령은 6월 15일 날 특사를 보내겠다는 제의 같은 건안 했겠죠. 만약 그거마저도 우리가 북한을 떠보기 위한 공작이었다면 그건 아주 잘한 거고요. 근데 그 후에 나온 청와대의 반응이 굉장히 화를 내고 이제 남북 대화를 우리 스스로가 차단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도 헛짚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국제 정치를 보거나 또 국내 정치에서 큰틀 우리 청와대에서 벌어지는 여당 여권 세력과의 내부 안의 파워 게임도요 다 이렇게 가감 없이 드러납니다. 그걸 보시는 분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이 죽기 직전에도요, 시해되기 전에도 차지철과 김재규 간의 암투 또는 거기 정보실 차장 보러 계셨던 전두환과 차지철의 뭐 신경전 같은 건 이미 알 사람은 다 알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국내 고급 정치, 그다음에 국제 정치를 볼 때는요, 이렇게 너무 그 음모론적으로 보지 마시고 드라이하게 보시면서 아 누가 이겼구나 이미 북한에서 그 결론을 발표해 주니까 그거대로 축축축 그려나가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 북한은 뭔가 차우세스크 사태, 루마니아 사태가 나기 전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이러할 때 근데 저렇게 해서 이제 북한은 집단 지도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죠. 결국은 북한은 군이 핵심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핵심은 군대입니다. 무력을 갖고 있어요. 무력이 제일 센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도 국민이 뽑아주지만 그분은 통수권자고 북한도 조선노동당 뭐 중앙 뭐 위원장 뭐뭐다 결국은 총참 총사령관이 핵심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 군대가 충성을 바칠 만큼 먹을 것과 뭐를 줬을 때, 그럴 때 총사령관이나 통수권자의 힘은 유지가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두 번째로 엉뚱한 지시를 내리면은 그 무력을 가진 사람들이 뒤집게 됩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학 이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쿠데타 사례, 이모군란, 갑신정변. 갑신정변은 군대가 한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5.16과, 5.16은 성공한 케이스고요. 12.12도 성공했다고. 그걸 쭉 비교해 보면은 답이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그 선군 정치인이 뭐니 해서 군대를 우대했던 것도 김정일이는 군대를 알았기 때문인데, 김정은 특히 여정이가 지금 나와서 6월달 이후에 한 행동을 보게 되면 군대를 고려하지 않고 너는 내 말을 따라와 하고 함부로 지시했다가 따닥 걸린 케이스입니다. 이게 몇 차례 반복되면은 죄는 도저히 안 돼. 왜냐하면 군인들은요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자기 죽을 행동을 안 합니다. 이길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극도로 뭐 흥분하면 참전할 수 있겠죠. 지금 저는 군인을 제외하는 많은 국민들을 볼 때마다 이 전쟁은 홧김에 하는 격정적으로 한다는 걸로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북한이 대북 전단 못 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전쟁은 과학이다 하고 어제 아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군인들은 작전을 딱 짜갖고 자 우리 한번 주먹질하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도 반응이 오기 때문에 그걸 또 막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칠걸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싸우다 보면 뭐예요? 배고프잖아요. 밥 먹어야죠. 총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물자를 보급 준비해 놓고 하는 겁니다. 물자가 언제 올지를 확인해 놓고 그래야 내가 안 죽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 싸움에서는 뭐밥 먹고 안 먹고 그런 거 고민 안 하고 싸우지만은 그죠? 그래서 군인들은 전쟁은 과학입니다. 이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군인들인데 그분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나갔던 것이 김여정이었다. 그래서 그럼 군인들은 저 애는 안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 액션은 뭐가 나올까요? 어쌔시네이션, 암살이라든지 쿠데타 같은 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아니죠. 근데 이게 누적되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김여정이가 지금 실수한 거는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꽝 부셔놓고 북한 언론에 공개를 해서 자기는 좋다 그랬는데 그걸 봤을 때 북한 TV에 방영됐을 때 평양 사람들이 봤을 때 반응이 뭔가를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어? 잘했네? 할것 같아요.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얼굴에다 담배를 막 꽁초를 뭐 이렇게 비벼는 그러한 대남전단을 뿌렸을 때 남한 사람들이 보고 야 김여정 잘했네, 김정은 잘했네 이럴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억울하네, 당했네 이럴 것 같아요. 자기만족입니다. 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 마음에 대한 분석을 할줄 모르고 자기만족으로 가게 되면 실패합니다. 지금 여정이는 능력 부족을 드러냈고요. 그 여자에 대해서는 뭐 사주가 다 알려진 건 없지만 저도 몇 차례 봤는데 국가를 이끌 만큼 뼈대가 강하지 못하다는 판단은 뭐 거의 모든 사람, 뭐 관상을 안 보는 사람들도 이미 저도 그렇게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정의 실패가 북한 붕괴를 가속할 수 있다. 이럴 때 대한민국 국정원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정의용 실장, 저는 굉장히 이분한테 불만이 많습니다. 능력 이 있느냐라는 의문점은 그 다음에 정경도 장관 굉장히 좀 답답하게 보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딱 해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대북 공작을 세게 걸으라 이겁니다. 우리가 뭐 전쟁으로 북한 통일하게 되면 많은 사람 희생시켜야 되니까 또 원한 관계가 쌓이니까 스스로 붕괴하도록 대북 공작 계속 집어넣으라 이거예요. 자기네끼리 싸우고 죽다가 고구려도 결국은 남생이하고 남생이죠. 연개소문 아들이 남관이 막 싸우다가 막 탈출하면서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어쩌면 지금 미국은 김영철을 통해서 김정은 이런 애들의 망명을 준비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몇 차례 말씀드렸죠. 그 자들이 우리한테 도망 나오게 하고 또 아니면 북한군 인민군 총참모부의 간부들이 뛰쳐나오게 하고 이런 공작을 해야 됩니다. 공작으로 통일하는 문제. 이거를 꿈에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문재인 정권은 계속 나이브하다, 답답하다 그러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 기회는요, 문재인 정부가 기여한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친북 라인을 걸었고, 그리고 험불했기 때문에, 그리고 수가 김정은이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딸려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트럼프 뒤에 있는 볼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둘이 어떻게 된 관계를 하면서 하노이에서 빅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은한테 타격을 크게 입혔고, 이번에 여정이가 자기 내부에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최고 존엄 당 중앙들이 몇 차례 타격을 입으면요. 그다음부터는 힘못 씁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실수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자기가 하는 일이 위험할 것 같으면 실무자를 보내서 많은 걸 협상하고 해놓은 다음에 자기가 도장찍으러 가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자기가 나서 설치다가 실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대통령께서도 판문점 회담, 그 다음에 통일각 회동, 그 다음에 평양 회담 해가서 여러 차례 하셨는데, 우리 대통령도 지금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이걸 만회하려면은 이번에 대북 공작을 거르셔야 됩니다. 이게 어쩌면 문 대통령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고, 북한 인민도 사는 좋은 기회가 왔다. 자, 지금 김여정의 김정은, 섭정은 실패했다. 김여정과 김정은이 대립하는 관계로 갈지도 모른다. 김여정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로부터 아니다! 라고 이렇게 판단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북한 급변의 기회는 다가오고 있다. 대북공작 걸어라! 라는 게 오늘 제 방송의 주제입니다. 감사합니다.